이건. 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모터스크릿의 이태준입니다. 오늘은 제가 지금 여기 소양 3교 아래 내려와 있습니다. 왜 비오는 날에 뜬금없이 다리 아래에 있는가 하면은, 사실 제가 오늘 좀 간단한 다이를 하나 하고 싶은데, 지금 비가 내리는 날씨라서 그런지 지하주차장이 그냥 꽉 찼어요. 그래서 비 맞으면서 작업을 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간단한 작업만 여기서 후딱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엔진룸 잠깐 깔 거예요. A few inches later. 오늘 해볼 거는 바로 요 엔진 커버를 한번 도색해 보겠습니다. 엔진룸을 딱 열었을 때 뭔가 시뻘건 거 하나 들어가 있으면 이쁘잖아요. 근데 이게 좀 좋은 엔진이긴 한데 좀 많이 칙칙해요, 색상이. 이게 현대차가 당시에 색감에 대한 좀 센스가 없었나 봐. 그래서 오늘은 요거 한번 다이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럼 나가보시죠. 나름 들어있을 건 다 들어있네요. 예, 근데 어차피 제일 중요한 거는 요 10mm 소켓 하나죠. 지금 10mm 소켓 하나 때문에 5만원을 태웠습니다. 돌겠네. 잠깐만. 그래서 이렇게 엔진룸 커버를 분리를 했고, 요거는 이제 빨간색으로 도색을 쫙 올릴 겁니다. 현대 로고랑 요 DOH 16밸브 여기는 흰색으로 마스킹을 할 거고요.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거 한번 닦으러 가볼게요, 집으로. 12 seconds later. 지금 차에 있던 엔진룸 커버를 띄어서 한번 깨끗이 세척을 했고요. 이제 요거를 흰색을 먼저 쫙 올리고, 그 다음에 흰색 마르면 마스킹 작업하고, 그 다음에 빨간색 올리는 걸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3:28 AM. 다시 소양 3교 아래로 내려왔는데, 보시다시피 일단 초벌을 한번 올렸습니다. 이제 여기서 제가 이렇게 손으로 잡고 그 락카 스프레이로 한번 이렇게 올렸는데, 이게 문제가 벌레가 여기 너무 많아요. 요게 이렇게 보시기에는 깔끔할 수 있는데, 지금 뭐 벌레고 거미고 좀 붙어있는 게 좀 많습니다. 지금 도장면이 보시면은, 조명을 이쪽으로 해야겠구나. 도장면이 보시면은 뭐 그래도 그렇게 나쁘다고 할 정도로까지 그렇게 도장이 잘 안 되진 않았어요. 근데 가끔 이렇게 벌레가 앉아있던 흔적이라던가 이렇게 도장면과 함께 융착된 벌레들이 몇 마리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거미줄. 도장하는데 이게 자꾸 거미 새끼가 와가지고, 여기도 있네. 개놈 새끼. 그러니까 나 이거 씨. 예,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지금 붙어 있는데, 요거 갈아내고 한번 싹 말린 다음에 이제 한번 흰색을 한번 더 올리고, 그다음에 빨간을 올리는 걸로 할게요. 네, 열풍기로 이제 한번 말린 다음에 2차 도포까지 마무리를 했고요. 이제 본격적으로 요 흰색의 부분들을 마스킹을 하고 빨간색을 올릴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마스킹을 완료했습니다. 이게 일단 요 글씨들은 이 숫자 6, 샹, 그리고 이 C, 요 커브 들어간 애들이 마스킹 테이프 씌우기가 좀 빡셌고, 현대 로고는 요 안쪽까지 파내면은 솔직히 좋은데 좀 힘들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놔뒀어요. 예.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빨간색을 올리고 요 마스킹 테이프 떼어내고, 그리고 열 처리하면은 끝입니다. 12 seconds later. 네, 이렇게 해서 이제 빨간색 도포까지 끝났습니다. 이게 살짝 진한 빨강이었으면 빨강이었으면 저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, 약간 저는 메탈 느낌 나는 빨강을 원했거든요. 근데 요 빨간색은 살짝 아쉬운 것 같아요. 이거 나중에 한 번 더
마스킹 하고 한번 더 해보는 걸로 하되 지금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뭐 성공적이진 않네요. 예, 뭐 한 절반 정도의 성공으로 봅시다. 아 약간 그 사용감이 있는 엔진 커버라고 합시다. 예, 아 뭐 요 깨진 거라 좀 아 그렇게. 네, 보시면은 어제 저녁에 요거 도색을 완료하고 장착을 하는데 요 볼트 하나가 나사산이 야마가 났어요. 그래서 지금 여기 고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걸 어디서 구해야 되나, 이거 한 개를 안 팔 텐데 하고 막 찾아보다 보니까 저기 보이세요? 저 오디오 쪽 고정하는 나사가 예 네. 갔습니다. 짜잔. 요 엔진룸 커버 고정하는 나사랑 오디오 고정하는 나사, 아 자꾸 나사래, 볼트죠? 네, 엔진룸 고정하는 볼트랑 저 오디오 고정하는 볼트랑 같더라고요. 재질이 조금 다른 건가? 어쨌든 네, 똑같은 뒤에 4라고 써있는 것도 똑같고 와셔도 똑같습니다. 다 진동을 버티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. 어쨌든 요거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느낌은 네, 이렇게 해서 아 진짜 이거 이렇게 오래 걸릴 그게 아니었는데 이놈의 이거 볼트 이거 하나 때문에 아 하루가 넘게 걸렸습니다. 진짜 도색하는데 5시간 걸리고 지금 볼트 때문에 하루를 넘게 소진했어. 뭐 여튼 아 깔끔하게 도색했습니다. 그럼 이제 아 저 뒤에 오디오에서 빼온 요 아 저게 오디오에서 빼온 나사지? 아 자꾸 나사래 볼트인데 저 오디오에서 빼온 볼트 저 위치에 이제 요거를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은 이 나사산이 나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가 보시면은 진짜 끝머리만 걸리게 설계가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거 좀 긴 볼트로 좀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높으신 분들의 뭐 생각이 있었겠죠. 현대차 연구원 분들의 뭐 이래봐도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엔진 아닙니까? 네,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드는 거지. 여튼 난 왜 저 볼트가 이렇게 짧은지 모르겠다. 이 끝머리밖에 안 걸려가지고 저 체계를 못한다는 게 말이 돼? 어쨌든 요거 이제 트렁크에다가 요거 끼러 가볼게요. 여러분 오래 기다렸습니다. 드디어 결과물이 나왔습니다. 자 한번 봐보실까요? 오픈! 따다단! 이야 그냥 뭐 간지가 그냥 이야 이게 바로 2000년대 갬성이죠. 아
아, 이거 또 멀리서 봐야 이쁩니다. 이게 저기서 보면은 우리가 그 고생을 하면서 아, 이 야만한 볼트를 수리하기 위해 그 개고생을 하지 않습니까? 그 고생의 흔적이 저기 좀 흠집으로 남아있는데 그런 것도 갬성이 되는 겁니다. 아, 본네 존내 무겁네. 야, 이것 좀 받치자. 아유. 뭐, 여튼, 아, 정말 성공적인 도색이었습니다. 아, 어떻게. 아, 지금 굉장히 진짜 도색이 잘 됐어요. 이게 여기 흠집 난 거랑 살짝 이렇게 묻은 거는 사실 달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묻는 그런 분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넘어가도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가까이서 보면은 이 질감이 상당히 구현이 잘 되어 있어요. 약간 혼다 거, 그 브이텍 감성도 약간 돼요. 와, 어쨌든 정말 마음에 드는 다이였습니다. 야, 이렇게 만족감이 높은 다이가 있을 수가 없네요. 정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. 아, 이거 정말 최고입니다.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또 기가 막힌 다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. 안녕.